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?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소녀 감성 가득한 아내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집시카. 작지만 부부가 여행을 하기엔 딱 맞습니다. 이게 침대로도 변하거든요. 뽑아서 아주 간단해요. 여기에 걸 수 있는 위치가 나오죠? 뽑으면은 제가 누워도 안 닿죠. 발이랑 다 머리랑. 딸도 함께 여행에 나설 때면 이 소파는 집시맨의 몫이라네요.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알비에서 조금 틀려요. 집에 쓰는 거하고 플라스틱 재질이고 안 깨지고 플라스틱 재질이고 그 다음에 안에 구멍이 있어요. 구멍이 있어갖고 밑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발로 밟으면은 물이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닫혀요.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제법 잘 돼 있어요. 여기에 열면은 요거는 안전장치도 있었고 한 번에 안 열리고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들은 저희가 트레일러용으로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재질로 다 준비를 해갖고 분해요. 미국은 불이 났을 적에 탈출구가 없으면 안 돼요. 보시면은 이렇게 엑시시라고 돼 있죠. 이머저시 엑시시라고 돼 있어갖고 얘를 제껴서 빵 열면은 이 유리창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. 그래갖고 비상시에 얘는 통으로 돼 있잖아요.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사이즈.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장치예요. 사진이 맞네요. 뭐 여행 다니는 뭐 흔적, 추억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진이라는 게 뭐 저는 컴퓨터에 있는 거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렇게 종이로 만져야지 질감도 있고 여행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? 사진을 찍어서 가족이랑 같이 가면은 추억할 수 있고 나중에 아주 오래 되더라도 기억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사진으로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. 일상의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집시맨. 사진이 모이니 어느 순간 추억이 됐습니다.